했는데. 이거 나도 몰라. 11억을 썼어. 이거 돈 쓰는 거 회사가 전부 다 내주는 거 아니고 니네랑 반반 내는 거 아니야? 맞아. 맞지? 맞아. 야, 안 그래도 결국엔 우리 돈이겠지. 너 빼고는 내 딸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우리 처음 알았어. 진짜 처음 알았어. 아유. 소연이는 미칠 게 없잖아. 그렇긴 해. 와. 소연이는, 소연이는 저작권으로 빼면 되지만. 그러네. 나머지 멤버들은. 나 알다 얼마나 힘들게 했는데. 얘들아, 안녕? 안녕? 우리는 위풍당당 디바로 돌아온 왓고에서 전학온 난 디바 소연이야. 와~ 너희도 소문 들어서 알겠지만 난 대한민국 3대면 조면이야. 와~ 솔면, 라면, 조면. 명철아!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김민희. 가만히 있으면 한국 사람처럼 생긴 김민희. 우주 뚫고 블랙홀 들어가도 알아볼 수 있는 슈퍼스타 우기야. 야, 우기! 우기! 안녕! 저는 입대서원 슈아입니다! 슈아! 변신인데 변신. 너희들 아이들 아니야! 그래, 너희들은! 너희들 아이들 아니야! 너희들은 여신들이야! 오늘 프로그램 작은 제목이 여신학기! 돌돌? 돌돌? 왜냐면 저번에 너희들이 먼저 이렇게 전화 오고 싶다고 연락 왔잖아. 맞아. 오늘도 또 올 거니까 딱 자리 비워달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자리 딱 비워놨잖아. 하루가 요즘 진짜 바쁜데. 여기도 아예 진짜 너희들이 나오고 싶다고 했어? 맞아. 우리 항상 복잡할 때마다 너무 오고 싶다고 하는데. 첫 방송을 여기에 잡는 거야? 맞아. 단체 첫스케줄 여기야. 훌륭한 청년들이야. 그렇지. 얼마나 훌륭한 프로그램들은 많은데. 근데 원래 나오려고 했었던 사람들은 까인 거야? 아니지. 밀렸다고 해야지. 뒤로. 왜냐면 솔직히 우리 멤버보다 진짜 아이들 노래 사랑하는 사람이 우리 채 PD라고. 봤어. 셔츠 봤어. 어디? 아 좋아한다. 채 PD 좋아한다. 피카 너무 잘 부르시더라고. 불러봐요. 채피디님 못 부르면서 불러요. 불러봐요. 불러봐. 6, 7, 이 파리에 준비된 버스데이 케이크 태어나서 감사해. 노래 잘하시는데. 아영PD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잠깐 너무 다행인 게 쇼츠가 이렇게 나왔대. 진짜로? 딱 채우진 않았는데. 야, 근데 채피디 얼굴 빨개진 거야. 그쪽 그만 보고 우리한테 가신 거지. 여기 있는 거지 자꾸. 얼마 만에 나온 거지? 누드 때 나왔나? 맞아. 한 1년 정도 나온 게. 진짜 시간 빠른 거. 우리도 보기 거야. 좀 만난 적 있다며 장훈이랑. 맞아. 시상식에서. 아 맞네. 형이 시상식을 나갔어? 언제? 연예 대상에 앉아 있어. 저 너랑 같이. 맞아. 장훈이 형 그때 막 손 많이 흔들어줬어. 맞아. 장훈이가 흔들었을 뻔. 옆에서 우리 춤추는데 아무래도 좀 커서 그런지 손 흔드는 게 잘 보이더라고. 그랬어? 뭔가 이렇게 박수 쳐주는 게. 장훈이랑 그 대기실에서. 아 맞다 맞아. 알았구나. 나는 내가 너무 쌩얼이어서 나를 못 알아보는 거 같아. 아니, 왜 그래? 아니. 왜냐면 이름까지 말 안 하고 어? 이러고 가더라고. 왜 이름을 안 불러줬어? 그게 아니라 복도를 지나가는데 소연이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 이렇게 악수하고 그런 거 같아. 확실히 누군지 알았어? 아 그럼? 아 이렇게 유명한 스타일 악수는 안 했어. 악수 안 했대. 그러면 이렇게 뭐 아니, 확실히 알아, 확실히 그날. 근데 나 떨렸는데 그 뭔가 너가 되게 힘이 됐어. 너가 소연이구나, 뭐 이랬다 그랬지. 맞아. 아 지금 수근이 교복에서 보석 나왔어. 아 수근이 형 뭐 나왔다고? 보석이 나왔어. 아 갑자기 저 교복에서 보석이 나와가지고. 진짜? 아니 예전 왁스 예전 왁스. 확실히 알아, 확실히. 뭐야? 자네들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 있을 때 이따 보석 줄게 진짜로. 아 미연이 그때 우리가 코코넛 커피 사다 준 거 잘 먹었어? 고마워. 우리가 다낭에서 사다 줬잖아 우리가. 뭐 사다 줄까? 베트남에서? 뭐 사다 줄까? 미연이 나왔었잖아요 안은정님의. 저희가 커피 사다 준다고 했었는데. 15만 동. 15만 동? 15만 동. 잘 먹을게요. 감동이에요. 저희 얼른 만나요. 우리가 돈이 없었거든? 근데 지금 없는 돈으로 사온 거야. 멤버들하고 동료들하고 나눠 먹었어? 아니면 혼자 먹었어? 혼자 먹었지. 나 혼자 우리는 먹은지도 몰랐어. 몰랐어. 내 거야 그거. 아 진짜 미안해 받았어? 너 다 나랑 나눠 먹었니?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근데 지금 커피 마시는 얘기 나온 김에 우기 여기 슈퍼주니어 있잖아. 나? 어. 근데 너 최근에 려기한테 커피자 보냈었지? 아 맞아. 어 맞아. 왜 려기한테만? 려우기잖아 걔도. 여우기. 왜냐면 사실 그 나는 계속 엘프잖아. 근데 이제 얼마 전에 여우 선배님이 그 컴백을 했어. 했는데 그 솔로 제목이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였거든. 우리보다 더 잘하고. 그래서 이제 나도 응원 하고 싶었는데 딱 그 전주에 그 은여 선배님이 커피차를 보냈는데 맞아 맞아. 아무도 없는 커피차를 보낸 거예요. 노래 제목에 맞게 아무것도 없는 커피차를 보냈어. 아무도 없는 걸 보낸 거야. 차만 보냈어 진짜. 나 그게 너무 웃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다 있는 커피차 다시 보낸 거지. 아, 다 있는 걸. 그게 우리 얼굴로 보냈어. 보통은 려욱 선배님 사진으로 이렇게 보내야 되는데 이 커피차는 우기 얼굴로. 려욱이 팬이니까. 내가 홍이라 그러면 려욱이보다 히치를 왜 싫은 거야? 그냥 그런 거지. 그냥 그런 거지. 야, 그게 커피차야. 아니 왜? 좋아하지 않은 이유가 뭐야 그러면? 근데 이게 원래 최애만 챙기는 거야. 아, 여기가 최애야? 네. 나도 커피차 줘. 최애 팬이잖아. 나도 커피차 줘. 우리 커피차랑 안 어울려. 쌍화차지 쌍화차. 나 이제 이 쌍화차를 먹을 거였어. 하여튼 그거 몰고 민니 오늘 뭐 준비한 거 없어? 뭐 쌍화차 안 갖고 왔을 거 아니야? 어. 왜 없어? 와. 왜 없어? 진짜 있어? 왜 없어? 저번에는 이거 있잖아. 어. 어. 이번에는 어, 이거 오늘 뭔데? 어? 이거 있어. 야 이거 뭐지? 뭐야? 아니. 야 이거 통통성 있는데? 야 이거 뭐지? 뭐야? 아니. 야 이거 통통성 있는데? 멜로디 하면서 멜로디 하면서. 돌려. 계속 돌려. 레이디. 커피 슈퍼 레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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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좀 춤에 멋이 있어야 근데 이뻐 보이겠다. 민니야 진짜로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녀? 나 무대에서도? 어, 요즘은 이렇게 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늘 이렇게 걸어. 이번 신곡이 슈퍼레이디야? 맞아. 야, 이번에도 이거 챌린지로 또 경훈이랑 또 같이 하는 거야? 나와. 이거 나 노래. 오 진짜로? 야 챌린지. 세범 씨 알려줘. 기대돼. 경훈 씨 야 이거는 제목 나왔다 캠핑 레이디. 캠핑 레이디. 어. 캠핑 레이디? 캠레 캠레. 손 이렇게 하고 있어. 장작 갖다 줄 때 하면 되겠다. 야. 그렇지. 그렇지. 야 잠깐만. 사이인가? 첫 걸음 좀 이상하지 않아? 벌써 다른데? 아 왼발. 골반 나와야 돼. 골반 엄청 빼야 돼. 아, 뭐. 하고 오른발. 어 쉽네. 그렇지. 원래 춤이야. 원래 춤이야. 원래 춤이야. 원래 춤이야. 그냥 원래 너 하던 대로 하면 돼. 귀엽다 귀여워. 이거 소윤이 노래야? 이번에도 내가 썼어. 와. 역시 왕부자 왕부자. 저번에 나랑 소윤이 그거 기억 확실하게. 내 기억으로 누드 누드 같은 경우는 마릴린 몰로. 맞아. 영감을 받아가지고 딱 노래를 만들었잖아. 그럼 이번에 이거 슈레 슈퍼 레이디도 누구한테 영감을 받았던 걸까? 어, 이번에는 내가 처음에 디바라는 이제 단어를 잡고 시작을 했어. 그래서 많은 이제 디바 연예인분들이 계시잖아. 이제 뭐 비욘세. 근데 우리가 비욘세. 맞아. 비욘세를 내가 제일 많이 보고 참고했는데 같이 비욘세 콘서트를 갔거든. 그래서 와, 진짜 가서. 어, 그래서 비욘세 콘서트 가서 거기서 영감을 없고. 엄청 많이 받아서 이 슈퍼레이디를 완성했어. 이야. 아니 근데 진짜 디바인 우리 대박이다. 이상민 프로듀서의 네. 진짜 디바 어. 네. 양양 좀 소개해 주시죠. D.I.V.A. 디바. 와, 진짜 맞네. 거기 디바 있어. 디바, 디바. 여성 3인조 악동. 첫 번째 곡 타이틀곡 만들고 싶을 때는 설명회를 했잖아. PPT를 작업을 해서. 맞아. 근데 이번에 또 설명회를 했어. 곡 설명회. 아 근데 나는 요즘 사실. 어, 내가 직접 설명할 필요가 좀 없어져가지고. 와, 이게 시가 있지. 이게 좀 올라왔어. 아, 직원을 쓰는 거야, 그러면 설명하는 직원 따로? 아무래도 뭐 그렇지, 이제 내 팀이 생겼어. 아니, 곡도 그럼 공동으로 써? 어, 그치. 곡은 원래 공동으로 어, 요즘은 다 그렇지. 아, 그래? 어. 아니, 혼자 써야 다 먹을 거 아니야. 아이고, 충분히 많이 먹고. 아유, 부자가 아주 더! 부자가 아주 여기서 돈 제일 많은데. 쟤는 이유가 있어. 맞아, 부자인데 이유가 있어. 그냥 부인적으로 따라오는 거지. 그 목표를 하진 않아, 서인이는. 그렇게 해야 돈을 벌어봐. 언제 그렇게 누구랑 나눠 먹었다고 이렇게, 어?
우리 출연료 그러면 올해부터 재조정하자고. 어? 아니 이 형이 출연료 5억씩 받으니까 영철이는 아형 찍을 때마다 돈을 내고 들어오는 거야. 진짜 널리 알려 니네들. 김영철이랑 이상민이 돈을 메꿔요. 원래 작년까지는 그래서 안 받았는데 올해부터 받기로 했어. 받기로 했어. 아 받기로 했어? 아니 텀버린 때도 텀버린 때도 고생했어. 근데 텀버린 때도 제작비가 만만치 않았지? 아, 그지. 우리 그때, 그때 좀 우리한테는 엄청 큰 돈을. 지금은? 이번에는, 이거 말해도 되지, 이렇게? 톰보이가 한 2억 5천이었거든? 뮤직비디오가? 오늘 그 이번 거는 슈퍼레이디. 뮤직비디오에.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원래 멤버도 몰랐는데. 근데 나도 몰라. 11억을 썼어. 많이 들을 것 같긴 했어. 일단 정규고 우리가 오랜만엔 정규고. 2000년도에 내가 9억을 썼거든. 진짜. 근데 뭐 사냐고 했어. 그때는 이제 엑스트라 이유. 퍼스트 타고 다닌 경비만 7억. 촬영 자체를. MCM이랑 뭐 어디서 밥 먹고 샴페인 때리 그만 한 5억 됐어. 아니, 사실은 이게 그냥 이게 제작비도 제작비지만은 그렇게 이유가 있을 거야 아마. 이번에 조금 스케일이 커 보이는 노래여가지고 또 거기에 맞춰서 보조 출연자만 500명에 와. 이제 댄서분들이 100명 와.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거기서 거의 뭐 한 반 이상 들어갔다. 야 보조 출연자 우리 지금 부르지. 지금 소연아 지금 너 빼고는 내딸 표정이 굉장히 안 좋아. 왜 처음 알았어? 진짜 처음 알았어. 아유, 맞아. 음악하는 사람들이 그 돈 생각하고 뮤직비디오 만들고 그러면은 음악 하지 마. 음악 하지 마. 네가 뭔데? 그래서 본인은 안 하잖아. 아니 근데 소윤이 입장에선 잘 되면 소윤이 곡이니까 저작권이 소윤이는 미칠 게 없잖아. 그렇긴 해. 와. 맞네. 소윤이는 저작권으로 빼면 되지만. 그러네. 나머지 멤버들은 나 알바 얼마나 힘들겠는데. 잠깐 지금 수아는 맨날 알바하고 있어요. 방송국에서. 얘 8만 원씩 이거 받고 있어. 5만. 5만 원씩 받으면서 알바한단 말이야. 아 그래서 서윤이가 이번에 뭐 크게 한 통 쐈다며. 맞아. 뭘로? 뭘 썼어? 내 입으로 내가 말하는 거지? 내가 말할게. 고마워. 우리 리더 소윤이가 우리를 위해서 근데 진짜 감동이었어. 맞아, 좀 감동. 설마 손편지는 아니겠지? 욕망치야 뭐. 이 커스텀 마이크야. 화장실 가고. 야. 이거 거기서 떨어졌나 봐. 맞아. 야, 커스텀 마이크. 맞아. 다르다. 이거 좀 비싸? 이거 얼마야? 이거 궁금해. 이거 너무 궁금해. 너무 알고 싶었어. 아, 그래, 소연아 얼마야? 야, 오늘 돈 얘기 되게 많이 하네. 아, 근데 그게 뭐 일단 마음이 하지. 이거 꽤 비싸. 하나에 천 좀 안 돼. 야, 되게. 천 좀 안 돼. 야, 되게 비싸. 진짜? 뭐야, 리얼 마이크 쉬워야 근데 보석이 떨어진다. 왜냐면 내가 제일 좋은 마이크로 하고 있다고 하고. 야, 근데 천만 원짜리가 다이아가 좋게 막 떨어져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 와 근데 진짜 빛난다 소연아. 그러니까 나도 오늘 야, 다시 알아봐야겠어. 언제 있은 거 같아. 근데 이름도 새겨줬어? 왜 각자 이름 새겨주면 더 좋은데 그치? 있어. 이게 뭐냐면 협찬은 연결돼 있어. 이어져. 아이들의 로고. 번호가 있네. 1번, 2번, 3번, 4번. 이게 무슨 마크야? 여기가 그 아이들 로고. 아이들 로고 이렇게. 큐빗.
비트 화살이 가슴을 뚫고 사랑이 시작된 나 또다시 분명히 이거 잘 어울린다. 너무 할 맛이 나. 와 그냥 마이크 저거니까 할 맛이 나. 얼굴에 아무것도 안 해도 될 것 같아. 야. 얘가 다 보이니까 그냥 어. 야 형 마이크밖에 안 보여. 야 보시다 보시다. 야 눈같이 같지 않은. 야 진짜 눈같이 마이크.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 진짜 대박이네. 야, 어, 야, 야, 수원아, 야. 다이아몬드 마이크. 받아도 되지? 네, 네. 나 받아. 가장 최근 그렇지? 곡이었던 톰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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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노래 대단했어. Yeah, I'm f tomboy. 톰보이 밴드스토리가 뭐가 있는데? 아니, 톰보이는 정말 오랜만에 컴백하는 그치, 그치. 이제 맞아. 곡이었거든. 1년 넘어. 맞아, 1년. 그래서 1년 2개월, 3개월. 정말 회사에서 가장 약간 엄청 돈을 많이 들여서 우리의 최대 비용이었어. 맞아. 아, 톰보이가 돈을 들여가지고. 맞아. 근데 어떤 비하인드가 있는 거야? 그게 비하인드인데. 돈 많이 돈 많이 들여. 그게 비하인드인데. 돈 많이 돈 많이 들여. 돈을 많이 쓰지 않거든. 맞아. 왜냐면 정산에서 한 번 마이너스가 나와서 엄청 속상해. 맞아. 우리 그때 마이너스였는데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더 마이너스를 한 거지. 보통 컴백하면 돈 벌잖아. 그치, 그치. 근데 우리가 탐보에 돈을 너무 많이 써서 그 마이너스가 됐어. 근데 나 이 그 곡이 마이너스지만 경비도 그 소연이 곡 아니야? 아, 내 곡이야. 너는 플러스잖아. 그러면 그러면 괜찮아. 그래서 짜증나. 소연이가 쓴 곡이야? 소연이가 쓴 곡이야? 아니, 소연이가 이거 전부 다 없어. 그러면 소인아, 요번에 그 톰보이 이렇게 메가 히트 치면 좀 뭔가가 스스로도 좀 자랑스럽겠네. 너무 다 같이 자랑스러운 것 같고 약간 내가 원래 성적이 조금 안 좋을 때는 이제 회사에 잘 안 나가거든. 아~ 회사 잘 안 나가거나 약간 좀 움츠려지는 게 있는데 많이 나갔어, 톰보이 끝나고 잠깐. 어깨 피고. 덤디덤디도 그러면 다 소연이가 쓴 거야? 아, 덤디덤디. 덤디덤디를 회사에서는 그땐 곡을 못하게 했던 거야? 맞아. 덤디덤디가 우리가 진짜 회사에서 싹 반대를 했던 곡이었는데 맞아. 이거를 내가 책임지겠다고, 이거 망하면 내가 책임지겠다. 사실 뭐 책임질 자신 없었거든? 일단 뱉어놓고 보는 거지. 일단 뱉었어. 될 거라고 생각했어? 될 것 같았어. 그래서 이제 그때 이후로 회사 사람들이 좀 나한테 많이 반대를 안 해. 아, 절대적으로. 이 노래가 망하면 제가 뭐 책임지겠습니다. 거의 형님 처음 캐스팅할 때 이경규 형님이 했던 말 아니에요? 강호동 씨가 안 되면 제가 책임지고 같이 은퇴하겠습니다. 경규 선배 책임질 사람 아니야. 말만 그러지 그냥. 해코지하는 사람이지. 내 뽐으로 책임지는 사람 아니야. 기억도 안 난데. 그러면 톰보이 딱 썼을 때도 회사에서 오 좋다! 소연아 이거 대박 나겠다! 돈 제대로 한번 쓸게 이렇게 된 거야? 톰보이가 원래 예산이 이만큼이 왔어. 이제 예산 금액을 정해서 이렇게 나한테 보내줬는데 아 정해져 있구나. 이걸로는 안 될 것 같다. 우리가 지금 다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한 두 배 올렸어 예산을. 되게 많이 설득해서 이제 낸 곡이야 톰보이.